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를 완파하고 2017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수디르만컵 결승에 진출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대회 내내 보여준 대한민국 선수단. 이번 영상에서는 수디르만컵의 4강전, 경기별로 간단하게 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우정조가 말레이시아의 천탕제 토예웨이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이전 4강전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서로 간의 전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경기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는데요. 첫 게임, 서승재 최우정조는 상대의 기세에 잦은 미스를 범하며 큰 차이의 패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승재 최우정조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번째 게임 시작의 순간부터 파이널 게임 종료의 순간까지 단 한 차례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상대를 압도한 서승재 최우정조였습니다. 남자 단식의 전혁진 선수는 다소 예상밖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8위 리지지아 선수. 경기 초반부터 작정을 한 듯 틈을 주지 않는 거센 운영을 펼친 리지지아는 1경기를 패한 조국의 상황을 고려한 듯 1점도 쉽게 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보였는데요. 지금은 랭킹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계 2위를 마크했던 월드클래스의 극한으로 끌어올린 집중력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경기 스코어는 1-1 원점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최고 약점으로 꼽히는 여자 단식. 바로 전 경기인 남자 단식에서도 리지지아가 그랬듯 안세영 선수 또한 매우 뛰어난 집중력으로 팀이 분위기를 잃지 않는 데 일조했습니다. 원사이드한 경기였기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경기였는데요. 언제나 참 든든한 안세영 선수입니다. 현재 월드투어에서 김원호 선수의 남자 복식 파트너는 주장 최솔규 선수입니다. 서로가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월드투어에서 많은 입상을 거두었지만 남자 복식 최강자들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다소 아쉬운 기억들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올해 초 펼쳐진 아시아 혼성 단체전에서 치른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활약을 펼쳤던 김원호 나성승조, 그리고 수디르만컵에서 다시 등장한 이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입니다. 수디르만컵 4강, 말레이시아의 세계 2위 복식조를 만나 긴장한 기세가 하나 없이 상대를 압도한 김원호 나성승조. 단순히 경기를 이긴 수준이 아닌 완전히 흐름을 지배하며 압도해버렸는데요. 남자 복식은 말레이시아가 우세하다는 저의 예측이 정말이지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김원호 나성승조의 대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6년 만에 수디르만컵 결승에 진출했고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팀의 주축들이 대거 은퇴하며 세대교체의 기로에서 과도기를 맞은 2017년도 당시의 대표팀. 하지만 당시 감독이었던 강경진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을 향한 믿음 아래 손아노, 성지연, 장애나 등의 베테랑들과 신예였던 최솔규, 서승재, 최유정, 이소희 등이 맹활약하며 완벽한 신구조화로 이뤄냈던 2017년도 골드코스트의 기적. 6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드라마가 쓰여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운명의 결승전 상대는 일본 혹은 중국.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간의 우려를 했던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도 여자 종목 못지않은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기에 5판 3선 승제로 치러지는 대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결승전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기가 치러지고 있기에 경기가 끝나는 대로 종목별 분석 영상을 제작하여 경기 일정과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